시작해서 신명기 14장 세 번 지금 개역 개정과 NIV로 공독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과 NIV였습니다. 26절, 2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Use the silver to buy whatever you like, cattle, sheep,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or anything you wish. Then you and your household shall eat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and rejoice. 하나님께서 그 25절에서는 그 십일조로 드리는 곡식의 모든 십일조며 가축의 모든 십일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장소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멀고 그리고 캐리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할 때는 거기서 그냥 돈으로 바꾸라고, 실버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통화 화폐로 바꿔서 가볍게 그거를 딱 소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까운 데로 와서 거기에 와서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게 그 하우스홀드나 그리고 나와의 하우스홀드 나의 가족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였습니다. 27절 말씀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And do not neglect the Levites living in your towns for they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of their own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땅이나 그런 것을 소유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지요. 그렇지만은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장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아론 역시도 레위 족속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론처럼 그 지도자로서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십일조 헌금을 거둬들인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겠지요. 그때에 소나 양을 잡을 때 각을 떠야 되고 그 기름은 피는 그 옆에다가 뿌리라고 하였지요. 그것을 레위인들이 주로 이제 맡아서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절대로 저버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At the end of every 3 years bring all the tithes of the That year's produce and store it in your towns. 3년마다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은 다녀서 성읍에 저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매년 3년마다 그 3년째 되는 해에 그 1년에 그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을 하라고 그거를 그 타운에 그 타운의 스토어에다가 그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So that the Levites who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or their own, and the alien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who live in your towns may come and eat and be satisfied, and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 그래서 거기에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속하겠습니다.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빙을 하여서 그 사람들을 거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에게도 지금 방이 2층에 방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1층에 이렇게 거실도 있고 지하실도 있고 다락방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거하게 할 수 있고 먹고 배부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지만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